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입니다. 잠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전몰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외에도 6.25 참전 원로 등 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네, 순국선열과 호국 령령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자리인데요. 네, 추념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전면 좌측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는 13공수특전여단에 복무 중인 일병 이승기 씨와 국방부 성악병의 선도로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집례로 보훈단체장, 학생대표, 헌법기관장, 정당대표, 군 주요 직위자, 그리고 애국지사와 6.25 참전 원로가 함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신 보훈단체장은 광복회장 박유철,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최혜근,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장 왕성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장 김덕남,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 김병익,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장 박희모, 4.19 민주혁명회장 문승주,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정중섭,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행장 박종길, 4.19 혁명 공로회장 유인학,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직무대행 박성국,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장 이종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장 강인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장 우용락, 6.18 자유상의자회장 박재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김우식, 재향경우회장 구재태입니다.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특별히 헌화 분향에 참여한 애국지사와 6.25 참전 원로분들은 애국지사 김영관님, 예비역 육군중장 장경수님, 예비역 해군중장 한명수님, 예비역 공군대장 김두만님입니다. 대표로는 6.25 참전 유공자 손자인 경복고등학교 1학년 박상준 군, 나라사랑 실천학교인 신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나영 양, 명지중학교 2학년 박재준 군, 신광여자중학교 3학년 조은빈 양, 의료봉사동아리 소금회 회장인 한양대학교 4학년 이상훈 군, 보훈봉사동아리 호우회 회장인 건국대학교 4학년 이예진 양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추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수많은 순국 선열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광복과 정부 수립, 6.25 전쟁을 거쳐 분단된 나라로 살아온 현재까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조국과 결에 온몸을 던진 수많은 희생이 이 나라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당신들의 위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 태극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 수많은 열사들은 태극기를 품으며 조국 광복을 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당신들의 충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지만 남과 북, 반으로 갈린 이 땅에 극심한 좌우 이념의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야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군 참전을 결의했습니다. 또다시 다가온 시련 앞에 어린 학생들, 해외 동포들, 여성들까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며 싸워나갔습니다. 군산로 배가 도착하자마자 이 삼면에서 포격을 하고 전투에서는 누가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죽으면 되는 거 누군지 몰라. 지금도 말하자면 무명용사가 돼버렸어요. 무명용사가. 포화 속에서 당당히 생을 마감한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땅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푸른 눈의 젊은 용사들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이억 말리 낯선 땅에서
고귀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I feel that being here in South Korea has brought me a sense of closure. I'm very appreciative for the opportunity to be here, and I feel that my father is with me. 전쟁은 멈췄지만 적화 통일에 야욕에 찬 북한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용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해냈습니다. 당신들의 고결한 희생으로 세운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 조국에 닥친 시련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당당히 이겨냈던 것처럼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 정신으로 하나 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기까지 공헌과 희생을 하신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증서 수여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사현동님, 국가유공자 이순봉님, 국가유공자 고 김낙현님의 딸 김영수님, 국가유공자 고 우둑주님의 딸 우국지님, 국가유공자 고 박태원님의 아들 박형식님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과 희생을 하셨으나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여 국가가 직접 찾아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한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사현동.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6일 대통령 박근혜. 사현동님은 포천지역 전투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이순봉. 이순봉님은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김낙현. 고 김낙현님은 고성지구 전투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우득주. 고 우득주님은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박태원. 고 박태원님은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께서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경례. 바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라사랑 큰나무 폐용이 있겠습니다. 배지 폐용자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김성여 씨, 한국사 전문강사 설민석 씨, 중소기업인 이상호 씨, 원윤종, 서영우 선수, 대학생 박세연 양입니다. 김성여 예술감독은 우리의 창극을 세계에 알리는 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전문강사 설민석 씨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이상호 씨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전자의수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스포츠계의 희망입니다.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박세연 양은 지하철역에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선행을 펼쳤습니다. 폐영자들께서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경례. 바로 폐영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님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 유엔군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장병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해병대 이장원 중위의 가문은 위대한 나라에는 반드시 위대한 국민이 있다는 역사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장원 중위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영흥만 황토도 전투에서 병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저지하는 큰 공을 세우고 산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장원 중위의 위국 헌신의 바탕에는 4대에 걸쳐 가슴 깊이 새겨진 조국에 대한 충심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증조부 이남규 선생과 조부 이충구 선생은 구한 말 항일 의병활동을 하시다 일제에 체포되어 피살되셨고 부친 이승복 선생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애국지사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선열들이 남기신 소중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계신 애국지사 예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였고 참전 명예수당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보상금도 사회 지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2018년까지 개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4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6.25 전쟁 참전 미 등록 국가 유공자 발굴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현재 16만 5천 명의 신상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고 이분들의 기록이 잊혀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정전협정 60주년인 지난 2013년 국내에 계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한 데 이어 올해는 국외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 유공자 4,500여 명 모든 분들께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충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특히 주요 독립운동 활동지인 중국에 지난해 9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했고 올해는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141 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하나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가를 생각하면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과 단합으로 나라를 지켜가야 합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면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우리 국민 모두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며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국민 화합을 다짐하는 추모헌신 앙송 및 추념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헌신은 2014년 보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헌시 무궁화를 국방부 군악대대 해병 중사 황유진의 트럼펫 연주와 함께 배우 이서진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그대여, 불멸이시여, 사무치게 그리운 조국의 충원이시여, 당신께서 눈물로 지킨 강산, 거기에 계곡물이 귀를 열고 산천 초목도 모두 기지개를 켜는데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당신께서 꿈을 묻은 자리마다, 젊음을 묻은 자리마다 피어나는 민들레, 할미꽃, 진달래. 해마다 당신이 떠난 계절이 오면 꽃은 다시 피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데 어이하여 못 오시나요? 조국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돌아오겠다고 부모 형제 그리고 아내의 손을 놓으며 마을 어귀에서 했던 그 약속을 들은 느티나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 위에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는데 왜 못 오시나요? 해마다 6월이 오면 무너지니까 그 위에 그래도 다리를 놓아봅니다. 바다 건너 세계로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꽃피를 묻은 곳마다 젊음을 묻은 곳마다 들려오는 염원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 땀을 묻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꽃봉오리를 묻은 자리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눈 감지 못하는 마지막 애원 한 송이 무궁화가 되어 오늘 다시 핀 혼 조국의 흔들리는 등불을 지켜준 달과 별 그것이 당신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달과 별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조국 대한의 촛불이 꺼져갈 때 기둥이 되어준 당신 오늘 들려오는 저 애국가는 꺼져가는 조국을 붙잡고 그대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고 나라 사랑을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우리가 맹세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 그건 당신들이 피 흘리며 방방 곳곳에 무궁화를 심어준 덕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단 하루도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불멸이시여, 충원이시여, 영웅이시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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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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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고귀한 희생을 우리 모두가 기억함을 소망하는 곡 우리는 그대들을 기억합니다를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가수 거미 씨와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이 땅의 그 누구라 해도 그대들을 잊지 않고 그리워 말아줘 우리가 여기 하나 되어 그대들이 우릴 위해 갔던 길 함께 기억해봐요 저 푸른 하늘과 맨발이 다음은 현충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방부 군악대 연주에 맞춰 합창단과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식장을 떠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